오늘 저는 에스겔 4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몸이 커지고 또 지성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 성장도 바로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근본은 바로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역사입니다. 이 생수의 역사가 바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기 큰 날에 주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수의 발원지는 어디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이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그리고 성전 문을 통해서 동편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흘러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에 이르게 되고 이 생수는 큰 강이 되고 그리고 이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사해바다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번성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태어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들이 점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끝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생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신앙 성장의 발달 단계를 성장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크게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에스겔에 말하기를 너는 태어나라. 그래서 말씀에 쫓아서 이 인자가 대언을 하니 그 죽은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가득 찬 것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죽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AD 70년 이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상에 없었던 나라가 쑥 하고 태어나버렸어요. 참 그것을 생각하면 이 역사의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지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나라가 이루어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상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생수의 환상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생수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탄생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물이 강을 이루게 되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측량을 해봤어요. 동쪽으로 가면서 1,000척을 측량했다. 1,000척을 측량을 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냐? 발목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발목, 흔히 이것을 말해서 발목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발목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에 뭐 이 범죄자들, 특히 성범죄자들은 이제 형을 살고 난 다음에 발목에 뭘 채우죠? 전자 발찌를 채우죠. 그래서 이게 딱 채워가지고 이 사람의 동선이 다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전자 발찌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바로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발목 잡힌 분들은 축복입니다. 왜? 이 발목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 거예요. 성경 로마서의 8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발목을 딱 잡으신 거예요. 발목을 딱 잡으면 어디로 갈 수 없어요. 우리도 흔히 말하기를, 야, 누구누구 아주 그냥 아주 바람기도 많고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막 문란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결혼한대. 와, 이제는 드디어 임자 만났네. 발목 잡혔다. 즉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단계에서 여러분 이제는 한 걸음 더 깊은 신앙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을 천사가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오냐? 물이 무릎에 찼어요. 무릎 신앙. 이 무릎 신앙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니까 이제 기도한다. 기도하는 신앙. 근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제는 항복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잘 안 깨어집니다. 왜? 사람은 자기 아집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살던 그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꼭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까? 아유, 하나님 요즘같이 살기 힘든데 무슨 수입의 십일조를 자꾸 드립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십계명은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살아가지고 내가 막 했던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무릎의 신앙,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 올 때 복 받는다, 병 고쳐준다, 잘 된다, 문제 해결 받는다, 이래서 내가 교회 왔는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교회 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은혜도 받고 주일날 출석을 하고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 고통이 이렇게 다가오고 연단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니 아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속은 거 아니냐. 나 전도한 그놈이 날 속인 거 아니냐. 뭐 가문이설로 사람을 꼬셔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더니 아 이제는 하늘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조금씩 눈을 떠오는데 아이 그 다음에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니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수는 없고 이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나만 깨어지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더 깊은 신앙의 단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하나님께 깨어지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깨어진 사람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위로 한마디 하는 거는요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그저 그냥 아주 고난 없이 살던 사람이 100마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나보다 더 큰 힘. 저 사람은 정말 죽다가 살아난 분인데 저분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와서 내 손을 잡고 저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야, 잘 먹고 잘 입고 팔자가 좋아가지고 너는 부족한 것도 없는데 네 팔자에 그렇게 팔자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어려움 위로받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깨뜨려요. 그래서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많은 축복도 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 동안 자아가 깨어져요. 또 이삭과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했어요. 순간적으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게 하고 짧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찍 항복하고 깨어지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으냐 고난이 짧아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만큼 고난이 적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이루어놓은 것 그냥 상속으로 받고 결혼도 아버지가 예배해 주신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도 하고 힘만 드리고 그는 행복하게 살고 우물을 팔 때도 아버지가 다 파놓은 아버지 소유의 우물을 그냥 돌만 이렇게 치고 땅만 파면 우물이 콸콸콸콸 솟아나고 모든 게 다 은혜로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우리 각 사람과 아주 비슷하게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인정사정 안 봐주고 자기의 어떤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잘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아주 변화무쌍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만에 고생을 실컷 하다가 약복강에서 끝내는 환도뼈가 탁 위골되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같은 순전한 사람도 무려 13년 동안 깨어짐을 당했어요. 노예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린 시절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25년 또 순간적으로 깨어진 사람 20년, 13년, 40년 그럼 여러분은 몇 년이 걸려야 되느냐? 모르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일찍이 깨어지는 사람은 고난이 적을 것이고, 여러분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시련과 연단을 겪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관 어찌 되었든 몇 년이 걸렸든 여러분이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더 깊은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일찌감치 깨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내 주의 주장 버리고 내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가지고 있으면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큰 고생 없이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순복하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믿고 나오면 이런 과정은 겪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보면 나만 제일 아픈 것 같아. 나만 병들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해피하고 다른 사람은 다 형통한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외롭게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면 반드시 깨어지게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겁을 먹으시는 분도 계세요. 오, 예수, 야, 이거 교회 잘못 왔네. 하나님이 발목 잡으시더니 이제 마음대로 뭐 술도 한 잔 못하고 오늘 등산 가고 싶은데 등산도 못 가고 이거 오늘 교회로 어지러 끌려고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은 교회 예배 시간 자꾸 시계 쳐다본다고 아 목사님이 좀 설교를 짧게 하지 뭐 잔소리가 저렇게 많아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서 바깥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리실 때 그때 깨어지고 하나님께 낮아지면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이 단계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맨날 얻어 터지고 깨어지고 그냥 고난만 당하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편에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면서 또 그 다음에 이거 받고 난 다음에 입 싹 닦아버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할까 봐 하나님이 막 이 조정을 잘 하시는 거예요. 밸런스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가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이제 허리에 왔어요. 여러분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중심이에요.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이 허리가 다치고 허리가 아프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역도 선수들 보면 그 힘을 쓰고 할 때 보면 이 가죽 벨트 막 두꺼운 거를 탁 쫄라매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를 듭니다. 이 허리가 있어야 무거운 것도 들고 다 하는 거예요. 이 허리가 망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허리는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이에요. 옛날에는 교회 나오면서 전부 내 중심이야.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뭐 집이 고아 막는 할 거 없어. 막 내 막 성질대로 막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알고 교회 질서도 알고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알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딱 되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딱 되어서 이제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여기에 서가지고 이제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누구를 삼냐? 옛날엔 전부가 내 자신이 힘이에요. 내 머리가 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힘이고 내 건강이 힘이고 내 인맥이 힘이고 다 이 내게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나의 지혜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 이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교회는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면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요, 하나님 두려운 걸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거 모릅니다. 내 형편대로 하는 거지 뭐 하는데 이 고난을 겪어서 깨어지면요, 하나님이요, 마냥 인심 좋은 할아버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성경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 보면 무섭게 다루셨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심이 내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 중심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천사가 마지막 단계로 일천척을 측량합니다. 일천척을 측량을 다 하니 이제 나중에는 탁 서보니까 발이 땅에 안 닿네요. 저는 어릴 때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친구들하고 저 새강에 가가지고 물놀이를 하는데요. 이게 막 깊이가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이렇게 뭐 띄워놓은 게 있는데 이거 자꾸 물 장구를 치다가 그만 쑥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쑥 얕은 곳에서 땅을 밟아보려고 밟았는데 갑자기 이게 밑바닥이 안 밟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참 천국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막 오더니 나 잡아 나 잡아 조그만 나보다 더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자기 손 잡으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얼마나 억세게 잡고 개를 그냥 꽉 앉으니까 나 이렇게 잡으면 나도 죽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물장구 치다가 나중에 나왔어요. 살고 그다음부터 물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아이고야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거 잘못하면 이게 죽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그때부터 두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얕은 데서 못 놀죠. 시시해서 못 노는 거예요. 그러나 수영도 못하는 주제에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보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깊은 강이 되어버렸어요. 깊은 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 단계인 거예요. 그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이 단계인데 여러분 그거는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기 힘든 신앙의 정상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 가면 이제는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 가면 그때는 여러분 그곳에는 완전히 하나님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 한 분, 그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단계가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점점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 자신부터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그 관계를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에 비유했어요. 즉, 여러분, 각자 다른 신분, 다른 환경에 있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동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이러한 영화로운 단계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에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질병도 없고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계속 믿음 생활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생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각자가 다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다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발목에, 어떤 사람은 참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원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는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까? 아, 나는 그냥 뭐 교회 구원은 받고 싶고 지옥엔 가기 싫으니까 아, 나는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네요. 아니, 나보고 자꾸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오라고 나 끌지 마세요. 나 고난당하고 깨어지기도 싫고요. 이제 뭐 내 중심,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꾸 그런 속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생수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수의 역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여기에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왕 예수 믿을 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열매 맺는 번성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는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 칭찬, 축복 그 면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 편안하게 살고 그저 누리고만 사는 것 아니라 이제 영원한, 이제 진짜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급과 칭찬과 축복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능력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